아, 이제 그 다음 볼 거는 뭐냐면요. 알았어. 자, 뭐 알았어요? 아, 몰라. 말로만 알았어. 자, 앞 시간에 뭐 배웠어? 정전기. 정전기. 그리고 이 정전기, 마찰전기에 대해서 배웠어. 전기력. 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볼 건 뭐냐면 정전기 유도라고 하는 거예요. 정전기 유도라고 하는 현상을 볼 건데, 자, 아까 우리 전기력은 두 가지 있다고 했죠, 전기가. 뭐? 네, 그냥 일반 전기. 전기와 그 다음에 마찰, 정전기 있다고 했어요. 그럼 뭐 때문에 그게 되냐면, 자, 전류가 잘 흐르는 물체. 우리가 전류라고 하는 건 전하의 흐름인데, 전하의 흐름인데, 이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이 있고, 잘 흐르지 않는 물질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과 잘 흐르는 물질과 그 다음에 잘 흐르지 않는 물질. 우리 이걸 뭘로 구분할 거냐라는 거지. 우리는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을 뭐라고 부르느냐, 도체라고 불러. 도체. 도체. 그 다음에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물질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부도체라고 그래. 아빠예요? 부도체. 부도체. 아, 힘들다. 아들은 자도체야, 자도체? 자도체요? 자, 도체와 부도체가 있는데, 아니, 부자 써서 부도체죠. 여러분, 반도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반도체. 네, 저 알아요. 반도체가 하이, 뭐예요? 하이. 그, 이 사이에 있는 게 반도체예요. 실리콘. 실리콘. 그러니까 그 흐르고 싶을 때 흐르고. 그렇죠. 흐르고 싶을 때 흐르고, 흐르고 싶지 않을 때 흐르지 않는 거. 특정 조건에서 전류가 흐르는 물질을 반도체라고 하는데, 도체는 왜 그러면 전류가 잘 흐르느냐? 이거는 자유 전자라는 게 존재해요. 자유전자라고 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존재들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전류를 흐를 수 있게 하는 거지. 근데 부도체는 자유전자가 많아 적어. 굉장히 양이 적습니다. 자유전자가 적어요. 자유전자가 적어. 엄밀히 따지면 자유전자 문제도 있고, 또 다른 문제는 그 에너지 간극, 띠간격이라고 하는 게 있어. 띠간격이 너무 넓고 너무 좁고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띠간격이 뭐예요?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울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에게 얘기해봤자 여러분 헷갈리면 아니까. 도체에는 그러면 뭐가 있냐, 예시를 들어보자면 대부분의 금속들 뭐 아이언. 어떤 거 있어요? 아이언, 은, 구리, 구리, 철, 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도체가 되고요. 부도체에는 뭐가 있어? 나무, 종이, 나무, 고무, 나무 등등등. 두부? 두부? 바로? 웬 두부 갑자기? 자, 그래서 부도체는 아까 전류가 흐르지 않은 거 어떻게 해줘야 된댔어? 마찰을 통해서 마찰의 전기가 발생한다 그랬죠? 네. 이렇게 이제 정전기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부도체는. 자, 그럴 때 이런 거야. 자, 부도체 중에 일부, 예를 들어서 뭐 나무도 막 좀 너무 유리. 유리 막대가 있습니다. 유리 막대. 유리 막대는 도체예요, 부도체예요? 부도체예요. 네, 부도체입니다. 부도체. 그래서 이걸 대전시켰어. 유리 막대를 대전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유리 막대가 이렇게 있으면, 유리막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이제 플러스 전하를, 플러스 대전체가 되어 있어. 플러스 대전체가 되어 있다고 합시다. 이럴 때 만약에 여기에다가 이 옆에다가 자 금속막대 도체인 금속막대를 두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까라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발생하겠느냐 라는 건데, 잘 생각을 해봐. 금속막대는 뭐가 많아? 자유전자라는 게 많아요. 전류가 잘 흐르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지금 무슨 대전체야? 플러스 대전체잖아요. 그러면 플러스는 누구랑 친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티나죠. 그러면 플러스를 따라서 누가 오겠어? 전자. 전자들이 이동원에 올 거란 말이에요. 여기는 전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자들이 어디로 이동하겠어? 이쪽 끝으로 이동을 하겠죠? 전자들이 막 이동을 해오더란 말이지. 그럼 상대적으로 이쪽은 뭐가 많아져? 전자가 많아지고 이쪽은 상대적으로 어때요? 전자가 줄어들겠지. 근데 뭐는 움직이지 않아? 핵. 원자 핵은 움직이지 않죠. 그렇게 되면서 이쪽 절반은 어떤 전하를 띠겠어? 마이너스 전하를 띠겠고. 왜? 전자가 많이 있으니까. 이쪽 절반은 뭘 띠겠어? 플러스 전하를 띠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봐봐. 원래 금속막대는 얘가 대전이 되어 있었어? 대전되어 있지 않았어요? 원래 금속막대 그냥 하나만 나왔을 때는 대전이 되어 있는 상태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그냥 금속막대였어. 일반적인 그런 상태였어. 근데 대전체를 가까이 댔더니 어떤 일이 생겨?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전하를 나타내죠. 양쪽의 전하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이러한 현상을 그걸 바로 정전기 유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정전기, 대전체를 어디에 갖다 댔을 때? 도체에 갖다 대니까 전하를 나타내는 것. 이게 정전기 유도입니다. 그래서 유도된 물체가 되는 거지. 전하가 유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효과 알겠어? 정전기 번호 뭐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때 특징이 하나가 있어. 여기는 지금 무슨 대전체였어? 플러스 성질을 띄고 있었죠. 그치? 근데 가까운 쪽은 어떤 전하를 띄어? 마이너스를 띄죠. 서로 다른 거, 다른 전하를 나타내고. 멀리 있는 쪽은 어때요? 같은 전하죠. 같은 전하를 나타내더라라고 하는 게 특징이에요. 네. 정전기 유도가 되면. 그래서 이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어떠한 걸 또 알 수가 있느냐.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에 가까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가까이 되면. 네? 더요. 아닌가? 아, 여기가 마이너스에 가까이 되면. 이때는 전자가 이쪽으로 몰리겠지. 마이너스 싫어하니까. 플러스 대전체를 놨을 때는 전자들이 이쪽으로 몰려왔는데 마이너스 전체가 오게 되면 전자들이 이쪽으로 이동할 거 아니에요.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네.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는지 또 다른 대전체를 하나 놓고 보겠습니다. 대전체 하나 놨어요. 이번에는 마이너스 대전체야. 또 다른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 금속 구를 두 개를 붙여놨습니다. 하나, 둘, 이렇게 두 개를 붙여놨어. 자,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마이너스로 대전이 되었기 때문에 전자는 어디로 가려고 할까? 가까워지려고 해요? 멀어지려고 해요? 멀어지려고 하겠죠. 그치? 마이너스 전체.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친해, 안 친해? 마이너스 전자끼리 서로 친해, 안 친해요? 그럼 원자핵은 얘를 좋아하겠지만 전자는 얘 싫어할 거 아니야. 마이너스니까. 그쵸? 그래서 어디로 가려고 해? 이쪽 끝으로 몰려가려고 하지. 그럼 이쪽 끝으로 전자가 몰리니까 상대적으로 앞에는 전자가 많이 있어 없어? 많이 없으면 무슨 전하를 띄겠어? 플러스 쪽 전하를 띄게 되더라는 거지. 전자 이쪽 몰리니까. 그럼 나중에 얘를 어떻게 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따로 떼버린다. 따로 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쪽 가까운 쪽은 무슨 전하를 띄고 플러스 전하를 띄는 거고 멀리 쪽은 무슨 전하를 띄요? 마이너스 성질을 띄게 되는 거지. 이렇게 물체 자체를 손쉽게 도체를 손쉽게 대전시킬 수 있더라. 여기는 무슨 전하? 플러스 전하를 나타내게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나타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유진이? 알겠어요? 석화이는? 알겠어요?
덥니? 갑자기 급지쳐 보이는데 둘 다? 갑자기 잠아. 왜죠? 더 잠아. 잠아? 응, 갑자기. 그럴 땐 역시 에어컨을 틀어야지. 에어컨 틀시다. 아~ 왜 그래요? 그냥 안 되봤어. 자, 그래서 이제 또 다른 현상 하나 더 볼게요. 이번엔 어떤 걸 볼 거냐? 자, 대전체가 있어요. 이번에는 플러스 대전체. 뭐야? 플러스 대전체를 놓고, 플러스 대전체를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금속막대를 하나 넣었어요. 금속막대. 자. 금속막대를 놓고, 그 다음에 이번엔 이쪽에다가 이제 뭘 매달아놨냐면, 자, 금속 구를 매달아놨어. 자, 그러면 이쪽은 지금 무슨 전하를 나타내? 플러스 전하를 나타내죠. 그러면 이쪽은 무슨 전하를 띄겠어? 마이너스. 그치, 마이너스 전하를 띄겠고, 이쪽은? 플러스. 플러스 전하를 나타내더라. 근데 플러스를 나타내는데 이쪽은 어때요? 가까운 쪽은 무슨 전하?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먼 쪽은 플러스를 나타내더라. 그러면 이때 어떠한 일이 발생하느냐? 여기 플러스랑 여기 마이너스랑 어때요? 같은 극이야? 다른 극이야? 다른 극이야. 다른 극이죠? 네. 그럼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금속구가 이쪽으로 끌려가서 달라붙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오. 달라붙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렇군. 끌려가서 달라붙게 되는 거. 이렇게 옆으로 오는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정전기 유도를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현상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네. 왜 이렇게 돼? 도체는 뭐가 많으니까, 자유전자가 많으니까, 전자들이 한쪽으로 다 배열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러한 정전기 유도 현상을 이용해서 얘가 대전체냐 아니냐, 그리고 얘가 얼마나 대전이 되어 있느냐 라고 하는 것을 판가름할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하나 있는데, 그 도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면 검전기라고 불러요. 검전기라고 부르는 그러한 도구가 있어요. 왜요? 살짝 내려온 것 같아요. 약간 내려온 것 같아요. 자, 그치? 네. 자, 검전기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겼냐면 어제도 그림 되게 처음에는 잘 그리다가 나중에는 완전 대충 그렸는데, 자, 이게 검전기의 대략적인 모양이에요. 네? 검전기가 대충 이렇게 생겼어. 그렇군요. 뭐 왜? 여기 이 위에 있는 게 뭐냐면 금속판. 이쪽으로 이제 대전체를 가까이 대게 됩니다. 여기 이제 막대 구조가 있고요. 네. 여기 이제 보면 고무가 있지. 이거 금속판 움직이지 말라고 잡아주는 거야. 여기 밑에 뭐가 있어? 금속 박이 있죠. 그리고 이제 겉에는 뭘로 되어 있고 유리로 되어 있어요.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금속판과 금속박의 역할이 중요해요. 평소에는 대전대, 그러니까 평소 일반적인 상태에는 금속박이 이렇게 살짝 붙어 있어. 네. 붙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 이제 대전체를 가까이 되면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자, 검전기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 만약에 대전체를 한번 가까이 대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한번 대보겠습니다.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대요. 자, 그러면 플러스는 누구랑 친해? 플러스랑 친해요? 마이너스랑 친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랑 친하니까 전자들이 어디로 몰려오려고 할까? 저기로. 위쪽으로 전자들이 몰려오겠죠. 그러면서 위쪽은 마이너스 전하를 띄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위쪽으로 전자들이 몰려갔기 때문에 아래쪽은 어떤 전하를 띄겠어? 플러스를 띄더라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전자가 부족해지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라는 거지.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야. 그럼 어떻게 돼요? 둘 사이에 무슨 힘이 작용하겠어? 위는 힘, 청력. 위는 힘, 청력이 작용을 하는 거죠. 청력이 작용한다. 그러면서 금속박은 어떻게 돼요? 벌어져요. 금속박이
벌어진다 라는 거지. 붕붕박이 벌어지게 돼. 반대로 이번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있고 같은 걸 하나 더 그려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다가 대전체 하나 좀 더 대봤어. 이번에는 마이너스 대전체를 대보겠습니다. 마이너스 대전체를 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자, 이번에는 전자들이 어디로 가려고 해요? 위로. 마이너스가 여기 있으니까 전자들은 위로. 마이너스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싫어하니까 어디로 가? 밑으로 아이고. 가버린다라는 거지. 아래쪽이 뭘로? 마이너스로 되고 위쪽이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성질 나타내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서 여기도 이제 어때요? 마이너스니까 이번엔 무슨 힘이 작용해? 청력. 이번에도 청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밀어내면서 금속박이 벌어진다 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렇게 벌어지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이 검정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검정기를 통해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그 전화. 물체 위 대전 여부를 알 수가 있는 거지. 만약에 대전되지 않은 물체를 가까이 대면 금속박이 움직일까 움직이지 않을까? 움직이지 않습니다. 즉 물체가 대전되어 있느냐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자, 이런 경우에요. 어떤 경우냐? 이번에는 이제 검정기를 한번 놓고 볼 텐데, 검정기를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 검정기 자체를 대전을 시킬 수가 있어요. 검정기 대전시키는 방법은 이따가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 얘가 지금 뭐 마이너스 대전된 검정기라고 합시다. 마이너스 대전된 검정기라고 해봐요. 자, 그럴 때 내가 여기다가 뭘 갖다 댈 거냐. 두 개의 검정기를 한번 놔볼 텐데, 자, 마이너스로 대전되어 있는 검정기를 한번 놔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전체를 가져다 댈 건데, 여기에는 플러스 대전체를 놓고 플러스 대전체를 놓고 여기는 마이너스 대전체를 놓는 거지.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 거냐라는 거예요. 자, 먼저 이쪽 플러스 대전체 이쪽이 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플러스는 누가 좋아해요? 마이너스가 좋아합니다. 지금 얘는 마이너스 대전되기 때문에 금속박이 벌어진 상태에 오므러진 상태야.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대전되기 전에 벌어진 상태지. 근데 어떻게 돼? 전자가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자가 좀 더 많이 분포가 돼 있었어. 근데 전자들 밑에 있던 전자들이 위로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아래쪽에 전자가 많았던 게 줄어들어 늘어나 줄어듭니다. 그러면 금속박이 어떻게 됐어? 아래쪽에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거의 일치한 거예요. 숫자 같아지면서 금속박이 어떻게 돼요? 금속박이 오므라든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마이너스 전체야. 그러면 이번에 전자들이 어디로 가? 아래로 가겠죠. 원래도 마이너스가 많았는데 전자들이 더 몰려와. 그럼 금속박은 어떻게 돼요? 더 아래로 가죠. 금속박이 더 벌어진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그럼 이걸 만약에 플러스로 대전시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 플러스로 대전이 된다면? 플러스에다가 플러스를 대면? 플러스에 더 벌어져요. 플러스에다 플러스 대면 더 벌어지겠지? 네. 플러스에다가 마이너스 대면? 오므라들겠죠. 즉, 이러한 걸 봤을 때 우리 또 뭘 알 수 있어? 두 번째.
개전된 전하의 전하의 알 수 있다 종류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검전기를 활용을 했을 때 많이 개전이 심하게 된 물체일수록 더 많이 벌어지겠죠. 지금 뭐도 할 수 있어? 개전된 전하의 크기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 뭘 모를까? 이거는 절대 모르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뭘 알 수 없을까? 정확하게 이동한 양 전자의 개수 개수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절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뭘로 재야 되느냐? 뒤에 가면은 뭐 있냐면 전류계와 전압계라는 게 있어요. 그 전류계를 이용해서 이동한 전자의 개수까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모르는 거. 알겠습니까? 네. 검전기는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자,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어. 뭐가 궁금한 거야? 뭐가 궁금한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대전시키느냐라는 거지. 대전시키는 방법이 궁금한 거예요. 자, 그러면 대전시키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검전기를 한번 그려볼게요. 어제는 검전기 되게 대충 그렸거든요. 오늘은 뭔가 그림이 잘 그려지는 것 같아. 느낌이 아주 좋아요. 자, 검전기가 하나 있어. 대전되지 않은 검전기가 있는데 검전기 대전시켜볼까? 어떻게 하느냐? 플러스 대전체를 대요. 플러스 대전체를 대요. 그러면 이 검전기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나요? 그 마이너스가 있는 거예요. 위로 뭐가 올라와? 전자들이 올라오죠. 그래서 아래쪽, 위쪽은 마이너스를 띄게 되고 아래쪽은 뭘 띄어? 플러스. 플러스를 띄게 되죠, 상대적으로. 그럼 첫 번째 플러스 대전체 가까이 되면 첫 번째 상황은 뭐야? 금속박이 벌어지게 된다. 아니, 그 다음 상황입니다. 내가 어떻게 했냐면, 자, 내가 있어요. ET, ET. 네, ET. 손을 이렇게 뻗어가지고 딱 손을 딱 댔어. 쉬어, 딱 댔어.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가 손을 대는 순간. 내가 손을 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감정. 한쪽에 그 플러스잖아. 이동을 해요? 맞아. 내 몸을 타고, 여기는 플러스가 있잖아요. 이쪽으로 전자들이 이동을 해봐요. 네. 그럼 전체적으로 전자들이 더 많이 몰리겠지. 그러면서 이 검전기 자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충분한 양의 전자들이 모이다 보니까 아래쪽도 이렇게 좀 내려와. 그러면 맨 처음보다는 금속박이 어떻게 되겠어? 아니지. 금속박이 오므라들게 되죠. 에? 근데 왜 마이너스가 거기로 가요? 왜냐하면 플러스 전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 따라서 쭉 들어오는 거야. 아니... 지면을 타고 내 몸을 따라서 쭉 들어옵니다. 아... 전자가 충분히 있거든. 그러니까 검전기 자체에 전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게 돼요. 그러면서 금속박이 오므라져. 근데 이 오므라든 상황에서 내가 대전체도 없애버리고 대전체 빠이빠이 뒤로 빼버리고 내 손들 이렇게 뒤로 빼버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될까? 이 전체적으로 지금 뭐가 많이 들어왔지? 전자. 전자가 많이 들어와 있잖아. 그런데 뗀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세 번째. 금속박이 다시. 왜 오므라든 뒤가 안 돼요? 왜 오므라든 이해가 안 된다 그래? 네. 자, 왜 오므라드냐면 원래 내가 손을 대기 전에는 여기에는 전자가 일정량밖에 없었잖아. 그 전자가 위로 몰려. 그럼 아래쪽은 상대적으로 전자가 부족하니까 벌어지겠지. 네. 근데 내가 손을 대는 순간 내 손을 타고 뭐가 들어온다고? 전자. 전자가 들어온다고. 그러면 여기가 공간이 부족하니까 아래쪽도 어느 정도 일정을 키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므라든다. 유진 이해 돼요? 네. 금속박이 다시 어떻게 돼?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얘는 뭐가 된 거야? 마이너스
전체가 되는 거죠. 근데요, 같이 있으면 청력이 약해져요. 같이 있는 청력이 약해지냐고요? 네, 전자하고 원자핵하고 같이 있으면 청력이 약해져요. 왜 그러냐면 아까 보면 전하의 크기가 클수록 전기력 세다고 그랬죠. 근데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같이 있으면 그만큼 힘이 상쇄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므라 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마이너스 대전체가 되었어요. 네.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내면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어떻게 되느냐? 이번 마이너스. 너무 내가 이쪽으로 왔어. 위험한데. 마이너스. 자, 또 이제 검정기를 그리고 이번에는 뭘 대? 마이너스. 그렇지. 마이너스 대전체를 대봤어. 마이너스 대전체를 대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 플러스 전하가 아래쪽으로 전자가 이동을 하죠. 플러스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위쪽이 뭐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아래쪽은 뭐가 돼? 마이너스를 띄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첫 번째 상황 어떻게 됩니까? 금속박이 벌어진다. 그치. 금속박이 벌어지게 되죠. 벌어집니다. 자, 이제 근데 여기 이제 누가 등장해? 손. 내가 등장을 해서. 아. 내가 딱 등장을 해서. 무슨 목이 왜 이렇게 길어요? 네? 비인간적이야. 나 목 길잖아. 내가 이렇게 손을 딱 또 댔어. 딱 댔어. 그럼 이제 어떻게 돼? 이번엔 어떤 상황입니까? 마이너스가 싫어서 전자가 밑으로 도망쳤었잖아. 네. 근데 이제 어딜 도망쳐? 내 손 타고 일로 도망치는 거야. 아. 일로 도망치는 거야. 이쪽으로 가. 그러면 아래쪽에 걸리는 전자가 여기 타고 가겠지. 네. 그럼 이제 두 번째 상황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 오므라지. 금속박이 오므라지게 되겠죠. 근데 내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마이너스를 빼버리고 내 손들기 빼버리면 그럼 이제 다시 어떻게 돼? 여기에는 뭐가 많아? 전자. 전자들이 빠져나왔잖아. 네. 그럼 이제 원자핵이 더 많은 거지. 그러면 이제 다시 어떻게 돼? 금속박이 벌어지게. 다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밀어내는데 손을 타는 게 더 이렇게? 네. 어, 나갈 수 있죠. 여기서 멀리 있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 타고 가는 게 더 낫잖아. 네.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건가? 플러스 대전체가 되죠. 그러니까 그냥 끝까지 그냥 몰려있는 게 아니라 얘네는 몰려있더라도 많으냐 이렇게 이쪽으로 가려고 했다가 밀리고 가려고 했다가 밀리는 것 뿐이지 전자는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야. 플러스 대전체로 대전이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전시켜놓고 이런 실험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봐. 여태까지 대전체를 가까이 대기만 했잖아. 가까이 대기만 했잖아요. 만약에 몇 가지 상황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밑에 한번 그려볼게. 첫 번째 상황, 1번 상황입니다. 대전체를 가까이 대면 금속박이 벌어졌지. 금속박 대전체 가까이 대면 금속박이 벌어지잖아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상황에 가면 대전체 가까이 대면 금속박이 벌어졌잖아. 플러스 마이너스는 그치. 근데 이걸 붙여버리면 뭐라고요? 대전체를 붙여버린다고요? 응. 대전체를 접촉을 시켜버려 금속판에다가. 그럼 어떻게 될까? 답이 있을 거야. 붙이면 어떻게 될까? 붙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어, 저 알겠어요. 어떻게 돼? 모든 게 다 대전체에 그걸로 바뀌어버리는지. 아닙니다. 자, 대전체는 내가 잡고 있지. 그러면 예를 들어 얘가 플러스라고 해봐. 네. 그럼 플러스니까 위쪽으로 전자가 몰려올 거 아니야. 네. 근데 대전체 딱 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여기 사이에서 전자가 왔다 갔다 해버려. 전자가 왔다 갔다 해버려. 네? 무슨 얘기냐면 대전체가 되잖아요. 네. 그럼 전체적으로 평형을 잃어버려. 아. 전체적으로 평형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럼 중성. 그치. 중성이 되겠지. 그럼 금속박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금속박은? 아니, 처음에 이제 가까이 들 때는 벌어져 있었겠지. 그러다 이제 딱 되는 순간, 오므라져 되겠죠.
왜요? 아. 전자는 중성이 돼버려. 갖다 대면 중성이 된다고요? 그치. 중성이 되면서 오므라든다. 전자가 이동을 해버려. 딱 돼 있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전자 타고 가버려. 아니면 밖에서 전자 타고 들어와 버려. 이렇게 되면서 그냥 금속박이 다시 오므라들게 돼. 붙습니다. 와, 스고이. 자, 그다음 두 번째 상황. 우리는 계속 대전체 어디다 갖다 댔어? 그 거기 금속판에 댔단 말이야. 근데 이번엔 대전체를 여기다 댔어. 그럼 어떻게 될까? 금속판에 몰리겠죠. 여기다 대면 어떻게 될까? 금속판이 몰려. 여기가 플러스라고 하면은 금속박으로 몰려올 거고 마이너스라고 하면은 금속박에서 금속판으로 전자가 몰릴 텐데 그럼 이때는 어떻게 돼? 똑같겠죠. 이때는 어떤 일이 생길까? 어쨌든 이 양쪽의 전하는 같아야 달라요. 같아요. 같지. 그럼 어떻게 돼요? 금속박이 어떻게 되는 거야? 금속판에 안 되고 금속박이 직접 되더라도 금속박이 마찬가지로 벌어지면 돼. 알겠나요? 이러한 현상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해? 봐봐. 예를 들어 여기서 플러스를 댔다고 해봐요. 플러스를 댔다고 해봐. 플러스 되면 어떻게 돼? 전자가 어디로 가요? 밑으로 오지? 그치? 유진이 밑으로 오잖아요. 그럼 아래쪽이 다 마이너스가 몰릴 거야. 전자들이 많으니까.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니까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작용해? 청력이 작용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게 된다고요. 반대로 여기가 마이너스면 전자가 위로 올라가겠지. 아이. 그럼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되니까 또 벌어지겠죠. 소대수가. 예.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돼요. 알겠나요? 아.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다. 자, 이제 옆으로 넘어가서 15페이지 가서 볼게요. 15페이지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가서 보면 이제 생활 속에 정전기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뭐 겨울철에 우리가 옷을 벗어 달라붙거나 내가 실제로 해본 건데 이불을 덮어 쓰고 내가 옷을 벗은 적이 한번 있어요. 이불을 덮어 쓰니까 안에 깜깜했겠지. 근데 겨울에 스웨터 벗는데 갑자기 불이 번쩍하는 거야. 되게 깜짝 놀랐어. 뭐라고요? 불이 번쩍했다니까. 어디서? 내 이불 속에서 옷 벗고 있는데. 이불 속에서 옷을 벗고 있는데 불이 번쩍했다고요? 어. 정전기 때문에 몇천 볼트 되거든 정전기가 몇천 볼트 불이 번쩍했다고요? 어, 불이 번쩍했어. 저 본 적 있어요. 겨울 어. 겨울에 불이 번쩍했다고요? 어 불이 어 전기가 빠지면서 정전기 때문에 불이 발생하죠. 원래 소리가 크게 나요? 어 빠지지 소리가 나요. 아 근데 스웨터 별로 안 좋아해서. 아 그래요? 난 스웨터 좋아해. 후드티. 후드티도 후드티. 후드도 해줘. 찌찌찌찌하잖아 벗을 때. 옷이 찢어지는 소리 아니에요? 그럼 너나 그렇지. 저, 와 진짜 너무하네. 이렇게 돌려놓고 싶다 이렇게. 그럼 다들 인정할 거야. 자 그다음에 뭐 이렇게 우리 바닥 쓸려 보면 빗자루면 먼지 묻잖아. 먼지 왜 붙어? 먼지 마찰이 일어나는 거야. 이거 먼지가 달라붙어버려. 그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동안 정전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자동차 도색할 때 아~ 페인트 칠하는 게 아니라 전류를 흘려주면서 이제 정전기에 의해서 도색을 합니다. 그럼 이제 한 겹 붙을 때는 되게 잘 붙거든. 근데 페인트끼리는 또 같은 전화를 띄우기 때문에 밀어내버려. 그러니까 한 겹만 딱 쓰여지고 나머지 이렇게 벗겨지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얇은 막으로 코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복사기도 이러한 정전기를 이용한 현상. 붙잖아요, 이렇게. 잉크가 달라붙죠. 잉크, 일정량의 잉크마다 달라붙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게 정전기지. 근데, 정전기에 의해서 안 좋은 것도 있어. 제일 대표적인 게 뭐야? 그 번개. 뻥 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번개는 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번개는 왜 일어나는 거야? 번개 왜 일어나? 번개? 그거 뭐 있었는데 번개는 왜 일어나는 거냐 이런 거야. 자 구름이 있고요 지면이 있어. 번개 어디서 어디로 쳐? 하늘에서 뻥 치죠. 뻥 꽝 친단 말이야. 꽝 이렇게 쳐요.
그럼 이제 위에가 무슨 전화를 띠길래? 플러스. 무슨 전화를 띠길래? 플러스. 플러스. 위에. 플러스. 플러스 왜? 그냥. 그냥? 내 마음. 아, 그 플러스에도 마이너스를 띠니까? 아. 마이너스를 띄어요. 짱은? 플러스를 띄고 있습니다. 왜요? 원래 그래. 원래 그런 거. 이 뭐죠? 원래 그런 거라고. 그걸 밝혀내면 나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냥 그래. 뭐야? 어, 밝혀내봐. 이건 좀 뭐야? 설명해주기가 애매한 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전자가 이동을 하는 거잖아. 전자가 이렇게 꽝 이동을 하는 거. 전자가 단체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어, 여기 사람 있으면 민족 대이동? 민족 대이동. 사람 있으면 통구이 되겠지. 이제 전기가 통하는, 그럼 전자가 통하는 거예요? 온몸을? 그렇지, 전류가 흘러가고. 아, 이게 디스크. 그래서 번개만 사람 보면 심장 쪽에 이렇게 스팍 튀어 있어요. 이렇게. 모세가 왜요? 어, 맞아요. 모세가 터져요. 살아있는 사람들 보면은 심장 쪽, 심 혈관을 타고 흐르거든. 쫙 하거든. 여기 스파크가 튀어져 있다고요? 어. 아이언맨님? 막 그 전류 자국이 딱 있어요. 일단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번개 맞지 않도록 어떻게 하는 거야? 어, 피레치. 순이 건물에는 피레치 왜? 자동차 살면 됩니다. 그래요. 자동차에 자동차 접지를 하죠. 그리고 우리 가전제품들도 뭐하기 위해서? 흐르는 전류, 전류에 관한 방류 역할을 맡기 위해서 이제 다 접지라는 거예요. 접지. 접지? 땅에 붙이는 거야. 아. 땅에, 땅으로 전류가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지. 요즘 자동차나 비행기나 다 이런 접지 일을 다 해놔야 돼요. 안 그러면 감전돼 죽을 수가 있어. 아직은 번개 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순식간에 저장시킬 수 있는 이런 기술은 아직은 보유하고 있지 않아요. 나중에 미래에 이런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는다고 하면 좋겠지만 아직은 이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연구하셔가지고 번개를 전기로 쓰면 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직 그게 안 된다. 아, 그, 아 그걸 연구 중이라고? 어, 연구 중이라고. 저희 아파트 번개 맞았어요. 진짜요? 그래갖고 엘리베이터 막 나갔어요. 어, 막 순간적으로 그럴 수가 있어. 가전제품이 다 마트에 가요. 신기하다. 그 번개 맞으신 분 중에 그런 분이 있더라고. 거의 호프 먹고 산 적 있잖아요. 어, 그것도 있고 번개를 맞으면 머리 대머리 연결돼 머리가 나기 시작했대. 헐! 우와 대박! 번개 먹고 머리가 나기 시작했대. 그런 것도 있어요. 아무튼 신기한 일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 그 정전기를 어떻게 이용하는지는 18페이지 보면 이제 탱크 도색하는거나 복사하기 공기청정기 원리가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어... 끝났네요. 네, 뭐 그러네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아, 그게 맞구나. 이 지금 나이가 좋습니까? 어, 네. 어, 어, 그 물어보러 왔는데? 어, 그래요. 그래서 오늘 수업 얘기했고 숙제는 어디? 없어. 뒤에 실력 뭐가 없어 뒤에 실력 강의랑 고난도 서술형 문제까지. 어? 네? 그거 안 풀어도 돼요? 뭐 어디? 앞에도 당연히 풀어야죠. 아니 그 어? 탐구 정리부터 탐구 정리부터 항상 해서 뒤에까지 풀어보시면 아. 되겠습니다. 네. 알겠죠? 그래서 오늘 나 수업 끝났다고 안 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뒤에 전류와 전기 에너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 네.